자, 내일장 간판지로 이어가겠습니다. 뭐 사실 뭐 늘 이렇게 리뷰 종목하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시초가 공략할 종목들을 이렇게 좀 짚어보는데 워낙 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. 네. 우리 전문가분들 좀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. 그래서 내일장 간판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병수 팀장님. 네. 네, 전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한국토지신탁은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부동산 이쪽을 관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입혈금신탁, 뭐 정비, 리츠 모든 부분에서 이번에 기여 수수료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2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이번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 동기 대비 900% 이상 증가를 했고요.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968.5% 이상 증가를 하면서 전년,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굉장히 큰 이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쪽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관련 토지도 있고 리츠도 있고 여기서 추가로 이번에 재건축이나 재개발, 즉 도시 정비 사업에서도 이런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20년 하반기부터 수주 증가를 했고 리츠 운용으로 이제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. 판교 H스퀘어나 분당의 휴맥스 빌딩 등 같은 대형 딜도 완료되면서 이번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양천구 신정동 재건축 사업까지 따게 되면서 아마 서울에서만 해서 10개 현장을 관리하게 되는 굉장히 큰 업적을 지금 보이고 있고 아마 3분기 나가서 4분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업적으로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 전략까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종가가 2,315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. 요쪽 2,315원 정도에 지금 가격 정도에 들어가면은 매수세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,000원에서 조금 뭡니다. 2,800원 선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전고점 2,560원 전이긴 했는데 고점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손절가는 2,1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뭐 시장의 하방은 뭐 벗어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침 한국토지신탁을 또 지금 주목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뭐 건설 또 금융 이런 두 섹션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금융 쪽은 네. 굉장히 좋게 볼 네.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저희가 아는 뭐 KB 금융이나 이런 쪽보다는 약간 지방은행 쪽에서 비은행 은행 외 비은행 쪽에서 만약에 수익을 내는 업종을 조금 보시면은 아마 투자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. DGB 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를 조금 보면서 금융주 쪽도 투자 한번 이어 나가시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하늘의 금리 인상 얘기가 있잖아요. 예. 네 그런 수혜로. 생각하면서 금리 인상을 네. 하게 되면은 그냥 당연하게 금융주, 은행주 쪽을 그렇죠? 좀 보셔야 좋으니까 그쪽에서 살필 때 저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비은행 수익이 많은 업체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리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네, 우리는 또 좀 더 뽑아내야 됩니다. 그래서 네, 우리 하창 본부장님. 네. 역시 리뷰 안 하실 거죠? 네. 아, 네. 네, 그러면 내일장 간판주 들어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리뷰 자체는 지금 시장이 워낙 폭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, 투명성 뭐. 네, 물량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C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2차전지라든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SKC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. 뭐 전 분야에서 뭐 영위하고 있는 뭐 동박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화학 쪽, 뭐 필름 쪽 전부 다 좀 좋은 실적들이 나왔고요. 이러한 성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뭐 동박 관련된 수요들 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지금 5공장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6공장에 대한 이벤트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증설을 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생산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난 수요에 따른 또 수익성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뭐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전기차 판매량 더 늘리는 그런 움직임들 뭐 유럽 쪽은 당연히 뭐 전기차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르고 또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업에 대한 성장성들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동박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5G
5G라든지 그 다양한 부분에 또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뭐 수요들도 아무래도 고부가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속적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뭐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전반적인 수혜 같이 받아가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매수 같은 경우 시초가에서 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매수 밴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164,500원부터 17만 라인까지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당 라인이 좀 박스권이 단기적으로 좀 그려져 있다 보니까 뭐 해당 라인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목표가는 일단 20만 원으로 충분히 우상향하는 움직임들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해당 가격대에 도착이 됐을 때 리뷰를 해서 뭐 이제 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때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만 9천 원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조금 어려워도 밴드를 조금 넓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일단 산업 자체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지언정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충분히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만약에 손절라인 이탈을 하게 됐을 때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시긴 가시되 아랫라인에서 다시 한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시장이 워낙에 지금 빠지고 있어서 좀 분위기 아이스브레이킹 차원에서 네, 좀 이렇게 유머를 드린 건데 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혼내는 시간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요. 뭐 아이스브레이킹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지금 시간 조금 할애를 해드리고 싶은 게 네. 전문가분들은 이런 어떤 그 많이 빠지는 시장들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네. 어떻게 좀 대응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사실 이제 뭐 지수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환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올해 하반기엔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. 뭐 테이퍼링이나 이제 FOMC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독일 총선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일본 총리 또 선거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과거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독일 선거가 있었고 총리가 바뀔 때마다 유럽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변동성이 좀 생각보다 크게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연유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현금화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.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대응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현금 이런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대응을 하시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야 사실 뭐 다양한 전략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으로는 지금 이제 소나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잠시 덮어두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 정신 건강까지는 나왔어요. 맞아요. 이렇게 시장 빠지는데 어떤 그 날고기 있는 전문가들 묘수가 있겠습니까? 다 같이 고통 분담하는 거죠. 자, 두 분 전문가 함께했는데요. 헤르미스탁의 하창원 본부장, DB금융투자의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